남성과 재물을 지락펴라. 금이 많은 여성이 성공하는 세 가지의 방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금이 많은 여성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행 중에서 금의 특징. 금이 많은 사주를 금다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금다자 중에는 알부자가 많습니다.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금은 이성, 논리, 결단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금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 자체가 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 금이 많은 여성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성공을 하거나, 두 번째는 성공한 남자를 만나거나, 세 번째는 남자를 성공을 시키면 됩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려면요,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에서 목기운이나 화기운을 맞으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장사를 하려거든 목이나 화가 들어올 때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금다자들을 보면은 별 능력이 없으면서 이 명품을 두르고 코와 호식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남편을 잘 만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밖에서는 큰소리 떵떵 치면서 이게 남편 앞에서는 또 조신해지는 여성들이 또 금다자 사주들이에요. 나이에 길을 눌러주고 어르고 달래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일명 금을 다스릴 줄 아는 남자라고 부르는데요. 금이 많은 여성이 이런 남성을 만나면 냉정함과 고집불통이 오히려 재물과 명예로 변모하게 됩니다. 짝꿍을 잘 만난 덕분에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남자를 성공시키는 것인데요. 주변을 잘 보시면 남자를 잘 유혹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도도하게 굴면서 갖고 싶은 것을 남성에게 받아내는 일명 여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의외로 금이 많은 여성이 남성을 자유자재로 지락펴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이 많은 여자의 성격을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독신주의가 많다는 겁니다. 금다자 여성 중에서 싱글이 많은 이유는요,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근본적으로 차갑고 단단한 기운이 있는데요.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애인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선을 넘는다, 그럼 얄짤 없이 쫑납니다. 두 번째는 남자를 잘 구슬린다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금이 많지만 애교도 많은데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금이 많은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섭니다. 갚고 싶은 것이 생기면 애교를 부리고 본인이 불리해지면 눈물로 호소하거나 남자가 기어오르려고 하면 냉정하게 굽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끔뻑 죽는 매력입니다. 본인은 독신주의자이지만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방법은 그 어떤 여성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많은 여성은요, 재능이 있으니 내가 성공하기도 쉽고 남자를 성공시키는 것도 쉬우니 어떻게 살든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제력과 참을성만 갖춘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커리우먼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금다자는 손해볼 짓은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특히 사기꾼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솔깃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투자만 하면 수익이 두 배 난다더라, 옥장판에서 잠을 자기만 해도 허리가 편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디서 개가 짖나 생각을 하고 깨끗이 무시합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않지요. 그래서 금다자는 돈을 벌어도 쉽게 잃지 않고요, 잃더라도 푼돈 정도에서 그칩니다. 재산을 축적하기에 딱 좋은 성향이지요. 이 네 번째는 보수적입니다. 금 광물은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으면 365일 24시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고지식하고 꼬장꼬장하지요. 변화를 싫어해서 항상 어제처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보수적인 면이 있지요. 이 나이를 먹어도 변화에 잘 적응하는 목이나 화 기질과는 달리 금다자 혹은 금일간은 고정된 모습을 고집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호기심도 없고 새로운 일에 거부감도 심하거든요. 주위에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다자, 금일간, 금일지, 금월지가 태반이지요. 어렸을 때에도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나이를 먹어도 이런 성격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냉정하다는 겁니다. 금다자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다자가 자초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금다자는 본인이 감언이설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항상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지나쳐서 문제지요. 상처받을 말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너희 남편은 거리가 적잖아, 너희 집에는 공부를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쿡쿡 쑤셔댑니다. 저에게 아직도 사주를 믿는 사람이 있냐, 역술가는 자기 팔자를 다 알고 있겠네, 이렇게 가끔씩 댓글을 달면서 빈정거리고 비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다자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금다자 개운법입니다.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금은 뼈, 치아, 호흡기와 연관이 있어서 관련 질환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금과 금이 서로 부딪히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머리가 아플 만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정신이 예민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쓰는 운동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명상, 요가, 독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뇌를 쓰는 취미활동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골라서 자주 해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기운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재산이다. 인맥, 인보, 인덕 또한 금전 못지않게 소중한 자산인데요. 나에게 거슬린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끊지 마시고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 방법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결단력은 이미 가지셨으니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품만 갖추시면요, 부귀영화를 누리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